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는요, 거래처 운장 장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래처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거래는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거래 자료를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거래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 거래처란이 있고요. 그 거래처란에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한 거래처를 코드 번호까지 포함해서 입력을 할 경우 추후 거래처 운장 장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장부를 회사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래처 운장 장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래처는 별도로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할 필요 없이 전표 입력에서 직접 거래처 이름만 입력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거래처 등록하실 때 회사 등록과 마찬가지로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등록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해당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기가 어려울 경우 거래 시에 발생한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보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는 기초정보 등록의 두 번째 거래처 등록에 들어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처 등록창이 뜨게 됩니다. 거래처 등록창은 세 가지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는 금융기관과 신용카드가 아닌 거래처를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거래처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요. 두 번째, 거래처명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유형을 고를 수 있게 커서가 이동되는데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매입, 동시. 매출은 판매만 하는 곳이다라고 그럴 때 매출을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매입은 사오기만 하는 곳이다 그러면 매입을 선택합니다. 매출도 하고 매입도 할 경우에는 3번 동시를 선택합니다. 유형을 하나 고르시고요. 유형을 하나 고르시고, 커서가 오른쪽으로 가면, 유형에서 엔터를 치신다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커서를 위로 올리셔야 되고요. 유형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거나,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칸으로 이동하는데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시에는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처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눌러서 조회를 한번 해서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처 중에 일반 개인을 거래처로 두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 이름 쓰시고요.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주소를 쓰면 됩니다. 주소는 시험 보실 때 우편번호가 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우편번호가 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주소는 직접 타이핑 하시는 게 시험 보실 때는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우편번호까지 기재해서 주소란을 쓰고 싶다 그러면 회사 등록처럼
우편번호 옆에 있는 풍선도움말을 누르셔가지고요. 그 창이 뜨면, 우편번호 검색창이 뜨게 되는데, 그 창이 뜨면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 중에 하나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도로명 주소든 집원 주소든 해당되는 시하고 군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 해당되는 입력하고자 하는 그 번지까지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하단에 나오고요. 그걸 선택하셔서 추가로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세 입력 관계되는 6번부터 해당되는 내용은 시험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시에는 이제 관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되는 내용에다가 자료를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시에 나오고 있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기관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탭은 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금융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금융상품이라 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기타예금을 등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드번호를 넣으시고요. 자, 금융기관 이름을 쓰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 이렇게 금융기관 이름을 쓰시고, 자, 그리고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제시가 있는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신용카드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당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맹을 맺은 카드사나 또는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회사가 사용하는 카드사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당사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맹한 카드사인 경우에는 매출, 유형을 매출로 해서 입력하시고, 예, 가맹점번호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당사가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드다 그러면 매입으로 하시고 카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출로 했을 때는 2번 가맹점 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요. 2번 매입으로 했을 때는 3번 카드 번호 매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제시된 자료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출제 유형 1번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처 넣는 거, 일반 거래처 입력 6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첫 번째 거래처는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해가지고요. 우편번호까지 한번 넣어보고요. 나머지 201번부터, 202번부터, 나머지 202번부터 206번까지는 직접 우편번호 입력 없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후자, 즉 우편번호 입력 없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일반 거래처 탭에 빈 곳, 맨 밑에 자리를 클릭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코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이름을 입력합니다. 엔터를 치시고요. 유형 동시를 선택합니다. 3번 동시가 되겠고요. 3번을 클릭하면 우측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고 타이핑하시면 되겠고, 하이픈 자리가 자동으로 있으므로 숫자만 연속으로 입력합니다.
자,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나라를 입력하시고요. 업태란에서 제조, 컴마 도소매를 종목란에서 전자를 입력합니다. 자, 주소 부분 오면 풍선 도움말을 눌러서 우편번호 검색 기능이 나오면 주어진 주소가 도로명 주소이므로 해당되는 시 구를 선택합니다. 서초구 선택하시고요. 옆에 방배로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띄어쓰기를 하셔야지 해당되는 게 검색됩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주소가 검색됐습니다. 선택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해당되는 집번 주소에 썼던 동이 나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202번. 주식회사 신구라고 하시고요.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숫자만 쭉 치시면 됩니다. 대표자 이름, 업종, 종목, 주소를 연속으로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206번까지 계속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담 상사부터 상도까지 쭉 그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 유형 두 번째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김철수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거래처명을 등록하시오. 일반 개인을 거래처 등록란에다 등록할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하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다 직접 등록해 보겠습니다. 207번.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김철수, 유령 동시, 주민등록번호로 가서 숫자만 계속 입력합니다. 3번 대표자 명에 다시 한번 김철수를 한번더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번호를 기재하시면 주민기재부에 열호 표시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3은요, 금융기관 탭에 금융기관에 등록된 금융상품을 등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탭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의 금융기관 탭에 코드 98000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번호를
그다음에 신용카드 탭에 코드 99600 신한카드 유형 매출 가맹점 번호와 99602에 국민카드 유형 매입 카드 번호 9940-0312-7744-1208을 각각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프로그램에다가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탭을 누릅니다. 코드란에 98000, 98000, 거래처명에 신한은행, 유형의 보통예금,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번호에 번호에 하이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하이픈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삼성카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밑에다가 99600 신한카드 유형 매출 가맹점 번호 12345 넣고요. 그 다음에 99602 국민카드 유형의 매입. 매입을 선택하면 카드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이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하이픈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카드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지시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인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과 관련해서 등록하고자 하는 매입 카드가 사업용 카드다 그러면 3번 사업용 카드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일반 카드다 그러면 일반 카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지문에는 어떤 내용도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래 입력 시에 사용해야 될 계정 과목과 적용을 미리 등록하여 해당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입력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과 적용가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시험 보실 때는 그 계정 과목을 수정하라고 한다든가 또는 추가로 필요한 계정 과목이나 추가로 필요한 적용을 등록하라고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 좌측에, 가장 좌측에 계정 체계가 있고요. 중간에 코드 계정 과목이 있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편집 작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정 과목과 적용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계정 과목, 중간에 있는 계정 과목, 코드 번호나 계정 과목 이름을 누르시면 적용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 나머지 부분도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코드 번호를 아시면 수정하고자 하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그 코드 번호를 눌러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에 적용을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계정 과목 코드란에 복류 생비 코드 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811번이라고 제가 쳤더니 810번 내려온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코드 자리 아무 데나 놓고요. 가고자 하는 코드 번호를 칩니다. 811. 그러면 곧바로 이동이 되고요. 적용 등록하는 창에다가 적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 번호를 모를 때는 이쪽에 계정 체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계정 체계를 누르실 때마다 해당되는 그 자리로 이동합니다. 코드 번호는 이제 101번부터 만들어져 있고요. 옆에 계정 체계에 코드 번호가 나오는데 재고자산 누르면 재고자산부터 나옵니다. 투자자산 누르면 투자자산부터 나오고요. 유형자산 누르면 유형자산부터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볼 수도 있지만 드래그해서 찾는 데는 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계정 체계를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판관비에 복리후생비에 대체적교 3번에다 적교를 입력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판관비에 속하는 복리후생비의 코드번호를 아시면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왼쪽 계정체계에서 판매관리비를 누르시고 중간에서 복리후생비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대체적교에다가 자료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눈여겨보실 거는 계정 과목이 빨간색이 있고요. 예, 검정 색깔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예, 계정 과목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해당되는 업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정 과목이 전부 다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업종에 맞춰서. 그래서 등록이 안된그 계정 과목들은 회사 업종에 맞춰서 더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럴 때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에 맞춰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란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빨간색 계정 과목은 될수 있으면 수정하지 말라고 만든 계정 과목인데 혹시 시험 문제를 푸실 때그 빨간색 계정 과목에 대해서 수정하라고 할 경우 해당되는 계정 과목란에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참고로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오른쪽에다가 맨 오른쪽에다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가운데서는 이름을 쓸수 없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클릭만 하시고, 즉 코드 계정 과목 이 란에서는 클릭만 하시고 오른쪽에다가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빨간색 계정 과목은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보시면 색깔이 톤이 들어가 가지고 글을 쓸수 없게 돼 있고 마우스 클릭해도 반응을 안 합니다. 자, 이럴 경우 고치고자 하는 빨간색 계정 과목을 클릭하고 키보드에 Ctrl F2, Ctrl F2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Ctrl F2를 누르시면 오른쪽 부분에 마우스 클릭이 안 됐던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요. 클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고치고자 하는 그 계정 과목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trl F2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에 관계 코드 부분이 있는데, 관계 코드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관계 코드는 이 관계란에다가 형성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즉, 외상 매출금에서 빼야 되는 계정 과목이고요. 외상 매출금 회수 불가능에 대비해서 결산 시에 만들어 놓은 그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럴 경우 이 보고서에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이 되도록 하려면 관계 코드란에 가서 그 코드 번호를 걸어줘야지만이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차감이 갈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코드에 외상 매출금이 걸려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연습 전에 우리가 코드 번호 계정 체계로 이렇게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계정 체계도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권을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무형자산에 영업권을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영업권이 무형자산인지 아닌지를 모를 경우 그럼 참 난감하겠죠? 또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장기차입금이 있고요. 그 장기차입금에 현금 적유를 하나 등록하고자 한다 그러는데 그 장기차입금이 비유동 부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중간에 코드 계정 과목의 맨 윗자리 현금 여기서부터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맨 위에 현금 계정 과목 코드를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F를 누릅니다. 컨트롤 F는 찾기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단축 메뉴입니다. 해당되는 자리에서 영어권에 적유를 하나 등록하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컨트롤 F를 누르고요. 맨 위에를 눌러야 되는 이유는 맨 위에서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누르고 다음 찾기 버튼을 누르면 영어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오타가 나서 다시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권이라 쓰시고 다음 찾기 하니까 영어권으로 곧바로 이동되죠. 계정 과목이나 계정 과목이나 이 컨트롤 F는요 거래처 빨리 찾고자 할때좀 필요한 메뉴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F입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영진 네,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 다음 계정 과목 및 적유를 추가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적유를 등록하는 게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적유를 등록하는 게 나옵니다. 네,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걸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권. 계정 과목의 현금 적유란에 5번에다가 손상차손 인식액을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등록하려면 영업권이 무슨 자산인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 무형자산인 걸 알고 계시면 무형자산 누르고 영업권 찾아서 현금 적유에다 5번 치시고 자료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영업권이 무슨 자산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영어권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겠다 그러면 정말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럴 경우 계정 코드 계정 과목란 맨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F를 누르고 컨트롤 F 찾기 창이 뜨면 영업권이라고 타이핑합니다. 네, 그리고 엔터를 치거나 다음 찾기 누르면 영업권으로 이동합니다. 네, 창을 닫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현금 적유에 적유 넘보에다 5번 쓰고 5번에 그러면 5번을 쓰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손상차손 인식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하셔야 되고요. 적유를 등록하실 때 현금 적유에다가 입력한 거는 거래자로 입력할 때 현금 거래가 발생된 부분에 적유를 빨리 입력하기 위해서 미리 등록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거래 입력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적는 적유를 입력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등록해 놓고 사용하면 매우 빠른데요. 이 현금 적유에 입력한 거는 현금 거래 발생했을 때쓸 적유가 되겠고요. 현금 거래가 아닌 그러한 거래에서는 대체 적유란에다 등록해 놓으시면 거래자료 입력 시에 대체 적유에 등록해 놓은 내용이 뜨게 되고, 따라서 자료 입력할 때이 적유 번호만 눌러 주시면 왼쪽에 있는 적유 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자료를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유는 거래 내역을 간단하게 쓴 부분인데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되는 거래에다 적유를 입력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따라서 그것을 편하게 사용하고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 발생되는 거래가 현금 거래고, 따라서 현금 거래에 써야 될그 거래 내용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현금 적유란에다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래가 현금 거래가 아니고 보통 예금, 카드 거래다 그러면 대체 적유란에다가
그 거래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지시에 맞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차량 리스로 계정 과목을 추가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왼쪽에 계정 체계 판매 관리비 눌러서 853번에 가가지고요. 그걸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번호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이 계정 체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해당되는 번호를 직접 누릅니다. 즉, 코드 자리 아무 데서나 853번을 쳐요. 그러면 853번 란으로 이동합니다. 중간에서는 자료를 입력할 수 없으므로 오른쪽, 맨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계정 코드 명에다가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현금 적용의 1번, 영업부 차량 리스로 대금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푸실 때그 번호하고 그 조교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리 등록돼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에다가 또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클릭하시고 그대로 덮어쓰기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그대로 클릭하고 입력하면 그 자료가 지워지면서 입력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광고 선전비에 조교가 등록돼 있죠. 근데 3번에 우리 회사가 이게 필요가 없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나올 경우 해당되는 자리에다 클릭하고 그대로 치시면 입력되어 있는 이 자료가 지워지면서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